오늘 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차세대 가왕 박현규 씨,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와, 지금 공개월이 마치 떠나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늘 대부분의 그 방청객분들이 현규씨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박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너무 열광적인 반응에 비해서 좀 되게 굉장히 차분한 우리 현규 씨의 인사였어요. 이혜진 씨가 현규님 유명 가수전에서 봤는데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 가신 분들 귀 호강하겠네요 하셨습니다. 손승현 씨는 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의 만남 오늘만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선 방청하러 달려갈 텐데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다음에 꼭 현규 씨 오셔야지 오겠죠? 네. 림스 씨가 형규님 오늘 목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때요 오늘? 아, 요즘에 사실 계속 활동 중이어가지고 100%는 아닌데 최대한 끌어왔습니다. 아, 너무 바쁘죠? 예, 요즘 계속 막 이제 라이브가 많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올려왔어요. 아, 지금 등장할 때 나온 곡이 신곡이죠?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요라는 노래로 이제 솔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곡인데 여러분들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이 꿀 떨어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이는데 진짜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진짜.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현규 씨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 뭐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보다가 보면 현규 씨 노래하는 거 보고, 아, 왜 사실은 우린 다 알잖아요. 뭐 노래하는 거 들으면 네, 한 소절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굉장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아, 거를 알아서 저도 그때부터 팬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버스킹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저도 원래 진짜 정엽 선배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뭐 보기 좋네요 둘이 지금. 네. 자바자차. 네. 서로 주고받고. 아니, LP카페에 사실 경연 프로그램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현규 씨도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정말 많이 알려졌어요. 그때 뭐 막차탄 가수라고 소개했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항상 뭐 음악도 되게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게 제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막차를 타고 이제 그런 분들 오래가요 원래. 네, 좀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제가 빠른 9일로 이제 33이에요. 9일도 뭐 빠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되게 민감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거 이상하게. 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친구 하는데. 자, 어쨌든 뭐. 근데 갑자기 고3 때 음악을 뭐 시작했다 그랬죠? 네네네.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진짜 이 요즘 하도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더 망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 제가 진짜 평생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쯤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참 잘했어요. 그때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2016년에 4인조 밴드 그 브로맨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에서 나가셨었어요? 네, 그때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조금이라도 저희를 좀 알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취지는 안 맞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조혜진 씨는 방청객 호응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유독 정신이 없어요. 오늘 정말 강력한 반응이고 형규 씨 나오기 전부터도 막 와, 정말 이 뜨거운 열기가 막 저한테까지 느껴지면서 제가 막 오늘 막 버벅대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혜진 씨는 방구석 일렬에서 열심히 응원 중이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때요? LP 카페 좀 분위기, 뭐 사실은 이렇게 뭐 무대에서 객석으로 뭐 많은 분들 만나시겠지만 또 유독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속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라디오도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음악과 그리고 또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 되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네요, 형이 지금. 목소리도 좋은데. 아, 근데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좀 했어요? 뭐 컨트롤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스트레스죠. 다행히도 무대 할 때마다 조금 이제 평가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준비할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게 받았으니까. 다행히도 다행히도 네. 약간 애매하게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배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진짜.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부르는데 합창을 보는 듯했다. 보컬 타짜다. 아 저도 여기에 한 표를 걸고 싶은 게 약간 보컬 타짜 같아요, 진짜. 아 성규 씨에 대해서 뭐 이런 감상평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 형규 씨의 라이브를 들어봐야겠죠? 자, 라이브석으로. 근데 형규 씨가 여전히 그 되게 쑥스럽고 되게 막 아, 그런 게 얼굴에 역력한 게 여전히 막 그 뭐 좀 쑥스러운가 봐요. 항상 보는 팬분들인데도 특히나 이렇게 또 형규 씨를 응원해주러 많은 방청객분들의 힘을 얻어서 자, 할 곡은요 어떤 곡이죠? 또 정혁 선배님 LP 카페잖아요. 그래서 네. 올드팝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센스. 비지스의 How Did You Love 이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냥 학교적인 땡땡땡 해도 그냥 좋아하실 건데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네. 비지스의 노래를 또 무려 How Did You Love 이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do you shoot?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Eat your love, how to be your love. I really need to.
감사합니다. 와, 박현규의 라이브였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현규 씨, 아 고3 때 진짜 음악 안 했으면 우리 이 목소리 못 듣는 거잖아요. 아 정말 잘했어요.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혜진 씨가 박나신, 박현규 라이브신. 네. 조혜린 씨는 친구가 늦어서 라이브 보고 있어요. 늦는다고 속상했는데 현규님 볼 수 있어? 제가 친구한테 밥 사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 생일인데 생파하는 기분이네요 하셨는데, 어? 혜린 씨 생일이래요. 어? 혜린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심쿵했겠다 혜린 씨. 혜린이래요. 김은영 씨는 함성 장난 아님. 저도 방구석 1열에서 함성. 네. 야 참 이런 걸 뭐 바로 뭐 고막 호강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많은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현규 씨의 브로맨스 팀 내 포지션이 섹시한 가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심쿵 포인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명적. 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땐 좀 열정이 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성 파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섹시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혜 선배님도 그 그룹 내에서 섹시한 이미지를 맡고 계시죠? 저는 그룹 내에서 나이를 맡고 있어요. 뭐 맨날 뭐 비주얼 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비주얼 아닌 거 같고요. 네. 자, 뭐 노래를 못 할 수 없는 하관. 뭐 이라서 가왕의 하관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건 또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하관이 아까 가성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면서 그 팝 가수 중에 맥스웰 아시죠? 네, 네, 알아요. 약간 또 하관의 이미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네. 그래서 가성도 뭔가 왜 비슷한 구조에서 좀 비슷한 소리 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왕의 하관. 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청석에서는 앞에서 보고 계시고요. 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군대에서 노래를 계속할 결심을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군대에서? 아, 사실 군대에서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제가 제대를 하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은 해보고 이제 그만두자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해보자는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대가 언제였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 불과 얼마 안 됐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네네네. 그러면 경연 프로그램도 하셨고 가이드 보컬 경험도 있으시고 네. 피처링에도 참여하셨는데 여러 노래를 커버하셨죠? 네. 가장 그렇죠. 요즘에 가장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또 궁금해요, 갑자기. 아, 요즘엔 사실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 했던 노래들을 자주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목 풀 땐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목 풀어요? 아.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뭐 이런 거. 자, 우리 이 느낌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라이브로 한번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야, 바로 나왔는데 너무 멋지네요, 그죠? 한 소절, 네, 들었는데, 자 이번에 라이브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제가 사실 또 에픽카펜 처음 출연을 하면서 네. 좀 더 의미 있는 곡을 가져오자 해서. 네. 오르막길이란 곡으로 제가 사실 많이 알렸어요, 제 이름을. 네네. 오르막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이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오 시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그게 소리쳐 사랑해 이제부터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와 너무나 멋지게 부른 박현규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와 김성희 씨가 이야 무대를 꽉 채우는 소울에 빠져듭니다. 이어폰 안 낄 수가 없네요. 목소리가 치명적이라고 하셨고 임종필 씨는 콘서트장 같아요 하셨는데 네 콘서트장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은 지금 우세요. 울지 마. 이마. 자 아니라 케이라스 KS라는 분도 저도 박현규를 인도네시아에서 열일하게 응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김남옥 씨는 현장에 가서 느끼고 싶네요. 가게 정리하면서 듣는데 귀호가 갑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박현규 씨와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규 씨가 또 여기 나온다고 추천 LP를 또 LP를 또 추천해 주셨어요. 어떤 곡을 함께 듣고 싶어서 추천해 주셨나요? 제가 진짜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온 노래가 있는데 존 레논의 러브라는 노래를 제가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존 레논이라는 아티스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뭔가 정엽 선배님 만난다고 하니까 아 약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뭘까 했는데 이 노래가 막연하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오늘 뭐 진짜 방청객분들이 진짜 유독 다른 날에는 그렇게 빈자리도 조금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인원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너무 꽉 채워주셨는데 다들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자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LP카페에 오시면은 이렇게 직접 라이브를 직접 코앞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사랑한대요 현규씨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현규씨 LP 추천곡입니다. 저 같이 들으면서요 박현규씨와는 헤어지지 않고요 4부에 다시 함께 찾아옵니다. 자 존 레논의 Love 들으면서 3부 마칠게요.
장엽의 LP카페. 장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박형규 씨 나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규 씨 이제 아주 아니 많이 유명해진 유명 가수가 되셨잖아요. 실감할 때 있어요? 아니요, 저 사실 실감은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감사한 건 이제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실감 못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그래도 저 이제 콘서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싱어게인 콘서트. 아, 그렇구나. 그때마다 이제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때마다 이렇게 실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라고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이제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잘 생겼다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노래를 잘하는 건 너무 기본이니까. 섹시해. 사실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 해주는 걸 좋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제 노래 얘기 잘 안 하시고요. 아, 너 잘생겼다 노래는... 이렇게. 근데 저도 그걸 제일 좋아하긴 해요 요즘에. 아니, 노래는 기본 장착이니까. 김성희 씨가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너무 기대되네요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전국 투어 하고 있습니다. 싱어게인 2 콘서트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의진 씨는 호불호 없이 형규 씨는 호네요. 호호호. 두 분이 노래 같이 부르시는 거 기대해 볼게요. 오! 전 너무 좋습니다. 나윤호 씨는 저희 엄마가 지금 사랑에 빠졌대요. 잘생긴 총각이 노래도 잘한다면. 감사합니다. 이분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자,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형규 씨가 진짜 아주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은 것 같고, 뭐 늦게 아까 데뷔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또 뭔가에 데뷔한 그 시간에 비해서 뭔가 연륜과 좀 깊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게 노래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형규 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제 장점은 일단 뭐랄까 좀 평범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조금 제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사실 제가 이번에 그 가지고 온 노래가 발라드인데 스타일링을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그냥 근데 발라드 어울리긴 하는데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좀 약간 근데 머리는 좀 발라드랑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다들 저마다 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게 맞추다 보면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 심지가 있고 고집이 있네요. 자, 뭐 어떻게 보면 형규 씨 인생에서 지금 가장 바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저와 제 노래를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이 불러주셔서 왔지만 더 많은 곳에서 좀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싱어게인 콘서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투어 콘서트 끝날 때까지 열심히 어디 쪽에서 하고 있어요? 좀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광주에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산, 대전,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 앵콜 콘서트까지 좀 앞두고 있어서 그것까지 딱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미 찾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청객 중에도 뭐 대부분이 다 형규 씨 팬이 와 계신데요. 저희가 신청곡과 사연을 받았어요. 얼마 전 유명 가수전에서 더블루와 너만을 느끼며 부르셨는데 너만을 느끼며가 초콜릿 광고 주제곡이거든요. 제 인생 최초의 최애가 더블루의 손지창님, 제 평생의 최애가 장국영님인데 현재의 최애이자 어쩌면 마지막 최애 박형규님까지 한 화면에 잡히는 거 보고 정말 신나는 무대였는데 저는 울었네요 하셨어요. 하시면서 닉네임 아영님께서 장국영의 투유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영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아영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도 아마 계속 이제 노래하는 게 여러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평생 그렇게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영님의 현재 최애이자 어쩌면 마지막 최애, 형규 씨와 같이 장국의 투유 들으면서 형규 씨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안 갔으면 좋겠죠? 근데 신곡은 네,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콘서트장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주말에 또 틀어드릴게요. 주말에 저희 신청곡 나가거든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형규 씨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팬분들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정현 선배님 라디오 나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바쁜데도 부르면 나올 거예요? 그럼요. 제가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규 씨 진짜 응원할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투유 듣고 다시 올게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